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면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을 살펴볼 텐데 이 열왕기하 1장에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전에는 화친하고 이렇게 그 밑에 이스라엘의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1절에 나오고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하시야가 자기가 이렇게 머물고 있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좀 중병이었는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하시야가 한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 사자를 자기 신하를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야가 듣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하시야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도대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아챕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말 이 아하시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 내가 에그론은 이제 블레셋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에그론에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신에게 물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그 군인 하고 50명의 그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부대가 가서 총 세 번의 그 50명과 50부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 군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50명과 50부장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왔다면 어째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서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군인의 50명의 부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에 불탔습니다. 두 번째 보낸 그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12절에 보니까 불타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온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엘리야에게 무릎 꿇어서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와 함께 가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가서 그대로 앞전에 말한 그대로를 이 아하시야 왕에게 전하고 아하시야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긴 했어도 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왕이 정말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나서게 된다면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나서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고 왕 자신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고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또는 그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할때 마땅히 그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나타난 그 50부장의 부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또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를 무조건 잡으려고 했던 아하시야와는 달리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대의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은 티셋 사람 엘리야에게 정말 우리를 앞선 두 부대의 그 사람들이 겪은 일들과 같이 우리를 불태워 죽이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땅히 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중심을 보느냐? 바로 이 50부장이 단순히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앞선 그 두 번째 50부대장을 보세요. 앞선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첫 번째 부대가 하나님의 불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뭔가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행한 그 군인들과 똑같이 행동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들도 역시 죽게 되었죠.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끝이 없어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벌써 그냥 엘리야를 그냥 일반 선지자 중에 하나, 일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1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건 우리에게 칭찬을 하는 말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이 마지막 50부장이 그 엘리야에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날마다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